안녕하세요, 세알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자동차 가죽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서 차 안에서 히터를 트시는 분들이 많아졌죠. 자동차에 있는 실내 가죽도 사람 피부와 마찬가지 햇빛을 받았을 때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 가죽을 어떻게 관리해주면 좋을지, 어떻게 세정을 해주면 좋을지, 어떤 코팅제가 여러분들한테 잘 맞을지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사람 피부랑 똑같이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맨 처음에는 세정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세차를 하는 셀프 세차장에는 이런 에어건이 있죠. 이 에어건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냐? 가죽에 이렇게 갈라진 틈새들이 있어요. 이 틈새에 끼어있는 이물질들을 먼저 불어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바로 타월과 가죽 세정제를 이용을 해서 타월에 먼저 분사를 해주시고 가죽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스프레이형 타입들은 그냥 거의 무조건 타월에 먼저 분사하시고 해당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사방팔방 튀면은 오히려 더 실내에 얼룩을 남길 수도 있으니까 항상 타월에 먼저 뿌려주시고 해당 부위를 닦아주셔라. 근데 이렇게 가죽들은 오돌토돌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이물질들이 끼거나 혹은 커피 같은 걸 쏟고 굳었을 때 그 사이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런 이물질 같은 경우에는 타월로만 제거되지는 않아요. 그럴 때는 표면이 오돌토돌한 인테리어 글러브를 사용을 해서 표면 사이를 긁어내 주거나 혹은 이렇게 부드러운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결대로 이물질들을 제거해주면 좋겠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올인원 세정 코팅제가 있고 일반 세정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가 간단해요. 세정제는 거품이 일어난다. 세정 코팅제는 안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샴푸는 세정제이기 때문에 거품이 많이 일어나지만 린스는 코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품이 많이 안 일어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동차 외부에 사용하는 APC죠. 뭐 프리워시제 이것들도 거품이 이런 식으로 잘 일어나요. 이거를 가죽에다가 잘못 사용하게 되면 프리워시나 APC는 기름때를 제거해준다 그랬죠. 손으로 뗄 수 있는 것들도 제거를 해주고 기름을 녹여주고 분해시켜주잖아요. 가죽에다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죽에 있는 수분까지 벗겨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실내 전용 제품을 사용해주시는 게 좋다. 가죽을 이렇게 깔끔하게 세정을 했어요. 사람 피부로 따지면은 세안이 완료가 된 거예요. 이 상태로 우리가 밖에 나가서 햇빛을 그대로 맞아버리면 갈라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로션이 필요하고 선크림이 필요한데 다행히도 자동차에는 이 두 가지가 거의 모두 들어가 있는 코팅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정 후에는 곧바로 코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죽 코팅제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쉽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유리막 코팅처럼 고농축으로 만들어진 코팅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코팅제의 장점은 지속기간이 정말 오래가고 그 색감 또한 잘 잃어버리지는 않고요. 혹시나 이렇게 화장품이나 혹은 볼펜 이염에 있어서도 거의 곧바로 닦아주면 닦인다는 단단한 방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점으로는 여러분들이 시공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유리막 코팅 같은 경우에는 도장면 위에 바르고서 그냥 닦아내면 그만이지만 가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발라주고 나면 그걸 흡수를 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흡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육안으로 구분하기가 조금은 어렵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코팅제들을 잘못 시공하면 이렇게 가죽이 얼룩덜룩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정말 고수분들, 정말 잘하시는 분들한테만 이 첫 번째 코팅제를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두 번째 아이템은 제가 가죽을 관리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컨디셔너 아이템입니다. 이런 식으로 로션 타입이에요. 이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죽의 색감을 엄청 잘 올려줍니다. 대신에 첫 번째 아이템보다는 조금 더 그 색감을 빨리 잃어버리기는 해요. 혹시나 이 컨디셔너 제품을 우리가 통풍 시트죠. 요즘에 이제 구멍이 많이 뚫려있는 시트에 잘못 사용하셨을 때 구석에다 낀다는 거. 그래서 웬만하면 이 영상처럼 타월에 문질문질해서 가죽에 묻혀주면은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세정 능력도 가지고 있어서 그냥 많이 애용했던 제품인 것 같아요. 또 마지막 단점으론 너무 많은 양을 발랐을 때 온몸으로 제 옷으로 닦아대는 느낌을 직접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옷에 다 묻어나고요. 내가 너무 많은 양을 발랐다 할 때는 그냥 간단합니다. 타월로 한 번씩 더 걷어내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 조절 컨트롤을 정말 잘하면 꽤 괜찮은 아이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또 세알람에서도 가장 많이 팔린 실내 세정 코팅제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꼭 가죽에만 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실내 모든 곳에 사용이 가능해요. 일단 플라스틱도 세정 코팅이 되고 이렇게 우드도 가능하고 뭐 하이그로시면도 가능하고 LCD도 가능하고 가죽까지도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적당한 세정 능력과 코팅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볍게 자주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단점으로는 가죽 코팅제들 중에서 지속력이 가장 약하다는 거겠죠. 보통 가죽이나 플라스틱 전용 코팅제를 사용해서 코팅했을 때는 이렇게 진한 색감을 볼 수 있지만 올인원 코팅제 같은 경우에는 보다 좀 은은하게만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색감을 중요시 하시는 분들에게는 살짝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다 끝냈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창문 모두 다 열어주시든지 아니면은 도어를 전부 다 열어주셔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환기시켜주신 다음에 그다음 바로 차량 주행을 하시면 됩니다.
혹은 우리가 셀프 세차 끝나고 물기를 닦아낸 다음에 실내 세정 코팅을 모두 다 끝내놓고 창문 다 열어놓고 왁스 작업한 다음에 집에 가시면 딱 맞겠죠. 그리고 플라스틱 세정 코팅도 방법은 동일합니다. 오히려 실내 세정제, 플라스틱 전용 코팅제 이렇게만 나눠져 있으니까 이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플라스틱 코팅도 완벽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차 처음 하는 사람들은 뭐 써야 돼요? 세 번째 거, 세정 코팅제. 처음부터 감 잡아보고 실내 세정 전부 다 세정 가능한 걸로 쉽게 접근해보고 이래서 코팅에 맛이 좀 생기는 거구나, 이러니까 코팅하는 거구나. 진짜 코팅해놓으면 일단 달라요. 그냥 먼지가 가만히 앉아있어도 그냥 바람만 불면 먼지 날아갑니다, 정말로. 그리고 가죽에 진짜 오염도 다르고 그 좀 보들보들함이랄까요? 그 느낌이 정말 달라요. 집에 있는 쇼파 세정 코팅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이거 갖다 해보세요. 못 눕습니다. 거의 뭐 미끄러져 내려가는 수준이라. 아무튼 그렇게 감 잡아보고 천천히 올라가는 거를 항상 추천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실내도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주셔야 할 때가 왔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찍었는데, 혹시나 실내 세정 코팅하는 방법을 잘 모르셨던 분들은 이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건조한 날씨에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대로 관리를 해주신다면 가죽에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아직도 셀프 세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나 자료 영상으로 좀 더 이해가 쉬운 주제들은 저희가 이런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차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아우, 참 어색하네요.